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케 배종찬 소장이에요 뚱뚱뚜둥 예,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분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봉 잡았어 서작도 환영을 해주고 팬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찰스 님께서 최진봉 교수님만 나오면 엔돌핀이 솟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파이팅입니다 이제 네. 허리케인 매일매일 출근해주세요 명쾌한 아, 예, 평론 네.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파이팅입니다 자 청취자 아. 여러분 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최 교수님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 교수 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영어로 네. 했죠. 네. 저 뚱커벨도 지금 재미 유학파신데 네. 영어로 강의하고 그래요? Yes. 근데 제가 이번 강추위가 지난 5일 제 소환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주범을 발견했어. 뭡니까? 이번 추위의 원인이 뭐예요? 예? 북극. 북극 한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아니더라고. 그럼 뭡니까? 그거예요. 그 영화 겨울왕국의 네. 엘사. 아~ 엘사가 원인이요. 주범이었던 거 같아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가 무슨 뜻이에요? 텍사스 교수님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게 놔둬라 이건 뜻이죠. 순리에 맡겨라. 네. 그냥 이렇게 맡기고 가라. 네.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배소장 아셨죠? 간결하게 해주시죠. 본론으로 가랍니다. 김경래 PD 표정이 지금 안 좋아.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어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해 신년사가 오전 10시에 있었죠. 네. 제 1 화두는 역시 뭐 코로나 극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에게 순차적으로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심사 중에 있다.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네. 한국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스루. 이건 드라이브 얼마나 스루.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드라이브스루. 네, 드라이브스루. 중요합니까? 드라이브스루. 너무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100만 개.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오, 네. 그래요. 드라이브스루. 예. 최 교수님은 드라이브스루 밑줄 몇 개 쳐요? 한 100만 개, 한 200만 개. 200만 개. 네. 아, 그래서요? 꼭 기억하셔야 예. 돼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었고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대한민국이 크게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코로나 극복 의지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담겨 있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경제 예. 문제에서는 어떤 신년사가 나왔죠? 경제 문제는 주로 회복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회복? 코로나 예, 코로나19가 이제 우리가 2월 말부터 백신을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개발하는 백신도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일상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치료제 개발도 이루어지면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남의 경제 성장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판 뉴딜 얘기를 하셨고요. 네. 신성장 동력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2050년까지 네. 사실은 기후변화에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정짓는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국민들이 관심 많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급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공급 확대를 통하고 특히 이제 역세권이나 우리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경제 3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 노동 관련 3법도 통과가 됐는데 이런 이제 법적으로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서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회복, 성장, 포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죠. 네. 주택 공급 확대에 이제 역점을 두겠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도 새로 바뀌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하고. 아니 근데 그 봉보로봉봉 봉봉봉 교수님께서 네. 미국 대학에 또 교수를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도수가 아니고 교수. 아니 교수. 네.
뭐 도사시죠. 네. 이걸 다 영어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 왜 이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러시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과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필요하다면, 이게 꼭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필요하다면 비대면 대화까지도 건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대면이라는 건 결국 화상, 그렇죠, 회담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아시는 건 국제사회 회의도 전부 지금 화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김정인 위원장과 화상으로라도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곧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북 관계,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의 관계,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잘 그 돌아가듯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네. 우리 정부의 어떤 중재적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워낙 즉흥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없고 사실은 어떻게 진행 될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마 좀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가능하면 비대면으로라도 대화를 추진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예, 미국에 이제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때쯤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TV 시청 같은 거 많이 합니까? 아, 취임식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많이 합니다. 많이 저도 합니까? 미국에 있을 때 봤는데 이거 되게 뭐랄까요, 그 뭐 성스럽다는 표현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엄중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시청률로 보면 거의 뭐 한 일반 시청률로 봐서 40-50%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많이 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임식을. 왜냐면 갈 수가 없어서 요즘은 더더욱 그럴 현상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 의외로 오늘 저 봉보로봉 최진봉 네, 교수 출연에 환호하는 문자가 많습니다. 네. 명쾌하다 진봉 네, 교수님. 김 PD 이게 네, 고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또 한 분은 네, 육개장 국물 청취자인데 진봉 교수님은 아시는 것도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팬클럽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아직 측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 TBS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 제가 시사 래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네요. 자, 정치권에서 불붙은 논란이죠.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대통령 신년사에서 사면에 관한 내용은 1도 없었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만큼 1도 없었다고요? 네, 전혀 없었어요. 1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1, 예, 네, 1. 갑자기 네, 겁나나 보죠? 아, 지금 갑자기 위축됐어요. 네. 예. 자, 봉보로봉 봉교수님, 예, 가장 주목해야 오늘 신년사 메시지 뭐라고 보세요?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로, 아, 경제 성장의 면으로 보면 OECD 국가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방을 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의 시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한국판 뉴딜에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뭐냐면 소프트 파워였어요. 소프트 파워가 뭐냐면 K-방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K-컨텐츠 산업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 직접요, 그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대표적인 운동선수 이름도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가수들 있잖아요. BTS나 뭐 블랙핑크나 이런 가수들 이름도 직접 거명을 하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K-콘텐츠를 활성화시켜서 문화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눈길을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정치권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예요. 여당은 뭐라고 얘기냐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뭐 야권은 아시는 것처럼 비전이 실현할지 의구심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신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하는 평가 전환을 했는데, 뭐 견제하는 건 좋습니다만 잘할 수 있는 건 함께 박수도 쳐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비판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오늘 신년사 중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맞습니다, 이런 문장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터널이 긴 터널이 무슨 터널인지 아세요? 두 분? 터널이요? 모르시는구나. 네. 쉽지 않은데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있잖아요. 새로 뚫린 네, 거. 아, 네. 거기 저 인제 양양 터널. 아, 거기가 제일 네, 길, 11km입니다. 아, 12km나 됩니다. 네. 사실 제일 긴 터널은 마음의 터널 아닐까요? 너 자꾸 그렇구나. 자제하겠습니다. 네.
브라보 마린님께서 최진범 교수님 브라보 해병 방오 어, 예, 마린 해병. 보 마린이셨어요? 아 예, 해병대 일사단에 일사단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일사단에 제가 정훈 장교로 근무했었습니다. 아 정훈 장교. 아 정훈. 저는 저 백령도 이런데 그 최전방에서. 아, 예.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일사 해병 일사단 아. 포항에 있는 일사단에 제가 근무를 했고요. 장교 하셨어요? 장교? 장기 7년 했습니다. 아니 아. 장교. 장교로. 네. 장교로. 그 대위로 전역을 했죠. 제가.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앞으로 그러면 최대위로 불러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예비역 대위. 네. 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총비서로 이제 추대가 됐죠. 북한이 지금 8차 당대회를 네. 지금 끝났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 오늘도 하는 거예요? 끝난 건 아니고 어제가 이제 6일차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고 있나 보죠? 네. 근데 이제 6일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6일차 이 노동당 대회에서 이 위원장이 아니라 총비서로 추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인데 기존의 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5년 만에 환원이 됐습니다. 예. 네. 아니 그 저는 그게 궁금한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러면 김정은 뭐 총비서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총비서라고 하는 명칭이 노동당의 가장 높은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당이 사실은 북한 정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뭐랄까 권력 기관이잖아요. 그 그렇죠. 기관의 가장 최고의 높이에 올라갔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국무위원장이었거든요. 예, 예. 처음에는 제1비서였어요. 그리고 국무위원장 이번에 총비서가 됐는데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선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게 총비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장까지는 아직 예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예. 그 두 사람 김정일도 총비서를 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실질적인 최고 통수권자가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장도 최고 통수권자였지만 총비서란 말은 그래도 선대를 생각해서 비워놨다가 본인이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와, 이거 뭐 상 하나 드려야 되겠다. 상 한 거 드리죠. 상으로.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치과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번에 이 노동당 대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처럼 주석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주석 자리까지는 아직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만큼 한 단계를 더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 말 나온 김에 그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승진이 예상됐었는데 그 기존에 있던 직책에서도 명단에서 빠졌더라고요. 그 주목받는 사람은 역시나 김정은 위원장이었다. 태양은 네. 하나인 것이죠. 이것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이 상당히 좀 틀렸는데 처음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부장으로 올라가고 거의 이제 제2인자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작 이 기존 정치국 후보 위원회에서도 빠졌고요. 그리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격상되기보다는 좀 격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조용원입니다. 그동안 조용원. 이제, 예, 김정은 위원장의 주변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박봉주 상무위원이었거든요. 네. 상무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봉주지고 용원 뜨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조용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밖에 안 들어가는 상무위원에 포함이 됐고요. 대부분의 요직에도 다 또 맡게 되면서 권력 서열 5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하여튼 여동생 그 김여정 부부장이 뭐 승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뭐 남매 정치는 뭐 백두혈통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무겁당도 이 밥사 위원장이 작년 안에 밥도 제대로 안 사고 그래서 네. 밥사 부장으로 지금 격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만 좀 해요. 네? 사탕도 안 주셨잖아요. 자. 최 교수님, 미국을 네. 향한 바이든을 향한 메시지도 나왔어요. 그렇죠. 좀 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주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미국을. 그리고 이제 강대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대선 원칙 이 표현을 했는데 요 저는 뒷부분에도 방점을 두고 싶어요. 선대선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서 우리는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즉 네. 언제든지 대화를 시도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가겠다고 하는 선제적 조치이지 이게 미국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겠다거나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분석이 됩니다. 네. 선대선에서 이제 더 조금 나가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 얘기 중에
3년 전 봄으로 판문점의 네. 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는 배수장 김정은 네. 위원장 연내 답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또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고 현재 국회의원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한 방송에 출연해서 빨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에 이제 남북관계가 꼬여있는 상황인데 좀 더 개선되기 위한 또 상징적인 조치로 행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발언을 한 희망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한 방송에서 했는데 시간을 정해놓으면 쫓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지난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윤건영 의원이. 그런데 이번에는 좀 연내에는 답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남북 간 화해와 또 평화 진전을 위해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배 수장이 이따 끝나고요. 윤건영 의원한테 전화 좀 해서 진짜 이게 뜻이 뭐냐 네. 무슨 정보가 있는 거냐 아니면 희망사항이냐 꼭 취재해서 내일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 할까요? 지금은 이거 방송해야 되니까 끝나고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봉보로 봉봉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마 의사를 나타냈다? 네, 출마 의사는 공식화한 건 아니고요. 공식화한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언제 출마할 거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시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서 또 다른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네.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된다. 지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CBS 김현정 뉴스쇼 출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에서 요구한다면 희생하는 정신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출마 의사를 표현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 봐야 되겠죠. 뭐, 네. 저 선거가 4월 며칠이라고 했죠, 배 수장님? 4월 7일. 7일. 4월 네, 7일. 7일. 무슨 요일? 4월 7일이면은 화요일, 수요일? 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네. 달력이 안 보입니다. 지금. 자, 공식 선언은 아닌데, 저 봉 교수님. 네. 박영선 장관 아주 신중한 입장인데 어떤 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요, 본인은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출마 의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당에서 계속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상호 의원만 출마 선언을 하고 박주민 의원도 아직 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장관이 어쨌든 그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보면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 사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면 내가 나서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건데 제3후보가 나오려면 시간이 지금 촉박하거든요. 2월 말까지는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1월 말 거의 다 돼가고 중순 돼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박영선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의지보다는 당에서 너무 강력하게 요청하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최진봉 교수님도 이따 끝나고요. 예. 예. 박 장관한테, 장관한테 전화 좀 해서 취재 좀 해서 네. 내일 그러면 내일도 알려주신다. 출연하는 겁니까? 네. 아니 출연 PD. 출연을 시키셔야지. 그러니까 PD 출연을 시키자. 박 장관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흔히 말해서 뭐 돌려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또 이렇게 그 지금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요. 네. 그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이 아마 전화로 연결한 것 같네요. 음향 보니까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정당을 바꿔가면서 이 도저히 방향 자체를 알 수 없는 정치를 해왔던 인물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라디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지목은 안 했어요? 지목을 해서 비판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저당 왔다 갔다 네네, 하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결자 해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한 것에 대해서도 아이 그거는 뭐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돌려서 깠다 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결자 해지라는 거는 미래 청사진이 아니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고 최대희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이게 이제 좋게 표현하는 거 아니죠. 특유의 어떤 모습이에요. 항상 뭘 결정하기 전에 항상 이랬어요. 제 표현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행보 자체가 사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실망 그리고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런 행동 계속 보이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통합 논의 어떻습니까? 뭐 진전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거의 어때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패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즉 3자 대결까지도 갈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자체로 나오고 민주당 후보가 자체로 나오면 안철수 대표하고 그냥 3자 대결까지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대놓지 않고 있어요. 입당을 할 건지 네. 아니면 함께 경선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논란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도 화가 많이 났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안철수 대표를 패싱하면서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김동길 교수 자택을 방문하고 와서 그 기사 나온 거 봤죠? 네. 링컨 사진을 선물로 받아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링컨의 어록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나무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지면 도끼 가는데 4시간을 쓴다. 링컨의 이 어록을 인용을 해서 이제 썩은 나무 빌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링컨하고 도끼. 예. 2012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뱀파이어 헌터라고. 예. 아세요? 링컨 뱀파이어 헌터. 네네네. 그 뱀파이어한테 어머니를 어렸을 때 잃은 링컨이 뱀파이어한테 지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돼갖고 네. 남북전쟁에 참가한다. 뱀파이어한테 도끼 휘둘러가지고 제압했다. 그냥 홈페이지에 찾아볼게요.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대통령 신년사 속에는 K-방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죠. 한국의 진단키트와 마스크 그리고 이것 방식이 세계 각국에 보급돼서 인류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에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은요. 텍사스 주립대에서 와. 교수직을 맡으셨고 해병대 대위로 예편한 봉보로봉봉 봉 교수께서 예. 힌트를 주시는데 예. in English. 예, 영어로 해야 됩니까?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When you go to the cafe or restaurant, you can take out the food 뭐라 그러는 without 거예요? step down from the car. 네. Just using your car. 아, 간결하게 하세요. 아. 그냥 반주자 뭐라고 그랬어요? 길고 전혀 힌트가 안 되네요. 그럼 한국말로 하세요, 여러분. 못 알아듣겠네요. 한국말로 힌트 주세요. 네네. 교수님, 드라이브는 네. 드라이브인데 나사 네. 뽑는 드라이브 말고요. 아, 그렇군요. 자, 나사 뽑는 드라이브 말고.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